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낙연이 신당 창당설 뿌리고 다니고 있는데 때가 되면 말할 것입니다. 제 3세력이 공감하고 있어요. 신당 창당해 하세요. 하세요. 근데 이재명이 연동형 유지하는 거 반대하면은 얘들이 끝이야. 신당 창당해도 한석도 차지 못해. 50명 이상 데리고 나가도 내년 총선에서 한석도 차지 못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면은 민주당 내부의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 사퇴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래.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건 상식이라고. 근데 아무리 설쳐봤자 매일매일 언론에서 보도 나오고 있어. 이재명 비판하는 기사들. 그런데 이게 씨알이 먹히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 찬양하고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돼? 한 2, 3% 될까? 230만 명 이상이 이재명 좋아해. 이재명 때문에 지금 권리당비 내고 있는 거야. 몇만 명, 몇십만 명 정도가 이낙연계 친문 문파 이런 애들인데, 신천지나 이런 애들 같은데 얘들은 이제 찬밥이야. 정치 생명 끝나는 거야. 여기서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면. 그런데 병립형으로 이재명이 회귀한다고 선언해버리면 애들은 신당 창당도 못해. 자존심 꺾고 아우 이재명 대표님하고 굽실굽실 되면은 그나마 이재명이 받아주는 거야. 이낙연은 지금 아무 메아리 울림이 없는 소리들을 연일 하고 있는데 아무도 호응도 안 해주고 있고 불쌍한 애야. 이제 정치 생명 끝났거든. 이낙연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서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그지? 너무 길면 안 되지. 이번 달 안에 빨리 신당을 창당할 것인지 탈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똥꼬 빨면서 굴욕적으로 여기 남아서 어떻게든 연명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 이번 달 안에. 근데 이재명이 연동형을 유지하는 거를 파기해버리면은 얘들도 창당 못해. 인기가 없는 걸 누가 쫓아나가. 하여튼 이번 달 안에 이낙연과 아이들 친문 수박 쓰레기들이 결단을 내려야 해. 얘들도 똥줄 탔고 내가 봤을 땐 복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아. 결국에는 선택지가 없거든. 이재명이 시원하게 연립형으로 그냥 가겠다 이러면은 얘들 창당해서 세력을 또 결집시키겠지만 그거 안 하면은 한석도 못 얻는다니까. 누가 이낙연 당의 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뽑아주겠어? 국내힘이 돌았다고 찍어주겠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어주겠냐? 1등 못한다고.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광주 호남 이쪽에서 전라도에서 뽑아주겠어? 이재명이 민주당을 뽑아주지 당연히. 얘들은 이제 가망이 없어. 거의 숨이 막혀서 죽기 직전 상황이야. 연합뉴스TV와의 이낙연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위기인 정치 양극화, 정치 양극화로 진영 논리 대립하면서 꿀을 빨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정치 양극화를 저지해야 한단다. 제3세력 결집 취지에 공감을 한대. 어허, 정치판이 평화롭게 됐을 때 다당제를 하는 거지. 단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일단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대요. 그 약속 지키나 하여튼 보자. 근데 나와도 안 돼. 이낙연을 누가 뽑아주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 누가 뽑아줘? 어디에서 나와도 안 돼. 광주에서 나와도 안 되고 얘가 전남 영광 출신인가? 영광에서 나와도 안 돼. 지금은 난세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몰빵론을 주장해야 할 시기지.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싸울 시기가 아니야. 지금 수박들이 다글다글 연동형 지키라고 이재명 압박하는데 그것만 봐도 빤히 보이잖아. 물론 연동형의 장단점, 병립형의 장단점 다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몰빵 지지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중대한 작업을 해야 할 시기 아니겠어?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 중 한 분만 고르라는 시험 문제가 작년 대선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은 이재명이야. 무조건 몰빵이야. 그분들에게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의사가 국회라는 제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파이프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치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낙연 아저씨. 그간 민주당에 대해서는 극도로 발언을 자제했으나 그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 위기 의식에도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아 나의 기다림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똥줄 탔다는 얘기지. 빨리 연동형 한다고 압박을 해서 연동형 해야지 신당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친박 세력도 결집할 계획인데 이재명이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지. 이재명은 천재인데 얘들은 스스로 피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낙연과 친문 수박들 나가는 게 최선인데 얘들도 나가면 낙동강 오리알 되고 정치 생명 끝난다는 거 다 알아. 지금 정치판은 모르겠니? 지지자들의 분위기를 모르겠어? 지금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누구든 할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내부 다양성은 무슨 개소리야.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왜 파괴됐어? 가장 민주적인 민주당이 됐구먼. 민주라는 뜻이 뭐냐? 내가 수십 차례 설명했지만 민주 한자 뜻이 뭐야? 민중들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당내 민주주의, 당내의 민주 주인은 당원들 아니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몰빵 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친문 수박들 다 조지라고 하고 있는데 민중들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야. 그럼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시스템인데 지금 민주당 안이. 그리고 내부 다양성은 무슨 다양성이야. 하여튼 아무런 명분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야. 지네들이 이재명 밑에서 공천 못 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멋있게 표현은 했다만 똥줄이 타. 우리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빨리 연동형 해가지고 우리 신당 창당하게 해줘. 요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요걸 받아쳐주고 떡밥을 물 바보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해주면 안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이재명 비판한다? 그 기사를 또 내줘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내려오는 게 상식이 된다. 네가 이제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게 상식적인 거지. 당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결과도 당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닥하고 사라지세요. 막스브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1577-3073 전립선 비대증의 거의 특효약과 같은 아주 효과가 좋다는 많은 분들의 체험담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 갑자기 급박하게 소변이 매려워서 화장실로 뛰어가는 분들,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매려워서 갑자기 깨서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분들, 소변 볼 때 찔끔찔끔 답답하게 나오시는 분들, 잔뇨감이 남는 분들, 막스브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전립선 비대증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는 라이코펜 성분, 소팔메토, 아연 등등등 20여 가지의 주원료, 부원료를 단 한 알에 모아 넣었습니다. 지금 주문 하시면 전화하셔서 1577-3073 록봉기 김교수 채널 보고 연락드린다고 하면 3개월치 구매하실 때 50% 할인을 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 안 받는다 이러면은 웹사이트 막스그라를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오는데요. 한글로 검색하면 막스그라 나오는데 거기서 결제하실 때 쿠폰번호 문18 MOON18 문18을 여기다 넣고 확인을 받으시면은 50% 할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록봉기 채널 애청자 한정 세일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는 물음에 민주당도 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을 못 얻는지, 아니 반사 이익 얻고 있어요? 그 원인을 잘 아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됩니다. 다시나 까잡소. 아유 이낙연은 내가 진짜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매일매일 개소리 중인데 아마 이번 달 중순까지는 개소리 시전을 매일매일 할 거예요. 그런데 씨알도 안 맥히고 이낙연을 지지하는 세력들 정말 또 안 되고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낙연 면상만 봐도 열받고 짜증나지만 얘들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피가 말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냥 조용히 이재명만 열렬히 지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선택하는 거 그냥 열심히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재명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이러면 이재명이 되는 판이라고요. 진짜로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해서 희망회로 돌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방송 안 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 고심을 하면서 현재 정치판을 위에서 조망해보면 딱 이재명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쥐고 흔드는 상황입니다. 좀 안심하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내년 총선까지 또 온갖 풍파가 있겠지만 이재명의 사법적인 문제들 대응하느라고 여러가지 고생들이 있고 그 사이에도 또 국민의힘과 적폐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죽이는 뭔가 프로젝트들을 또 하겠지만 이재명은 다 클리어해낼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경우에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오면 수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직책이란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죠. 완전 권력과 돈에 눈이 돌아가니 직책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쓴대요. 관심 없답니다. 하긴 자기는 내각제에서 총리하거나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허황된 꿈을 아직도 꾸고 있으니까 비대위원장 이런 거 맡고 싶지도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 김부겸 정세균하고 같이 이재명 압박하고 이러는데 이거 씨알도 안 맥혀. 걱정할 필요 없고. 거기에다가 또 오늘 기사인데 손학규는 언제적 사람이냐. 손학규, 아니 손학규가 갑자기 나타났어. 분노하면서 되게 늙었다. 왜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셨대야. 돈과 권력을 탐하면 인상이 드러워지는 거야. 민주당 이렇게 망하던데 걱정 안 하나. 또 이 노역을 가진 할아버지가 이러잖아.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거대한 후퇴다. 이재명 약속 지켜라. 적폐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들 이재명 죽이게 하고 있잖아. 근데 이재명한테 아무런 타격 없어. 아무런 타격감 없는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얘들이 다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잖아. 똥줄 타단 얘기야. 병립형으로 회귀하면은 얘들 창당 못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서 찌그러져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어디든 몰빵으로 지지를 하고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싶진 않지만 딱 답이 나오잖아. 적폐 친문 수박들 구태 정치인들이 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걸 반대하고 이재명을 압박하는 걸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병립형으로 회귀만 하면은 이낙연과 아이들 친문 수박들은 낙동강 오리알 대고 사형 선고받고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서 자존심을 버리고 이재명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판으로 구축돼버리는 거지. 온갖 구태 정치인들이 다 뭉쳐서 이재명 비판하고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는 거 보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티격태격 할 필요가 없어. 답은 빤히 보이는구먼요. 그냥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해. 변희재는 얕은 사람 아니냐. 변희재는 이재명을 지지하려고 민주당 쪽에 줄 선 게 아니고 진보 쪽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이 주장하는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서를 증명해내서 자기가 최고의 유튜버가 되고 싶은 그 욕심 하나인 사람이야. 변희재 신경 쓰지 마라. 모든 판단 기준은 이재명이 돼야지. 그렇다고 해서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모멸하고 서로 싸울 필요는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냥 이재명이 결정하는 대로 우린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뭔가 적폐 정치인들이 병립형 회기를 다 극구 반대하고 있는 걸 보면 정답은 나와 있네. 이재명도 병립형으로 회기하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잖여? 그럼 더 이상 논란은 스탑 더 비트, 샷다운 마우스지. 선거제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끼리 티격태격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이재명이 이런 얘기 했잖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나. 병립형으로 회기하고 위성정당도 만드는 것으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으니까 이재명이 결정하면은 우린 따라야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이재명이 결정한 게 그게 정답이지 뭐. 별거 있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도 만들어야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골치 아파. 나 이재명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 우린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지. 선거 제도를 개혁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이런 거대한 거를 원하지 않아.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요. 이재명이 정답이지. 이재명이 지금까지 계속 정답만 내놨으니까 이렇게 크게 성장했지. 아무 백도 절도 없는, 세력도 없는, 파벌도 없는 흑수저 정치인 이재명이 이렇게 유력 대선 후보로 압도적으로 당대표까지 되고, 그건 이재명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이게 다 정답이란 얘기야. 그래서 왈가왈부 할 필요 없다. 심플해. 심플하게 가자. 연동형이 뭐가 좋네, 병립형이 뭐가 좋네, 이런 거 해설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들 필요도 없어. 이재명의 선택이 정답이야.